자, 그럼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의 마감 전략을 어떻게 좀 세워볼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도 뭐 결국에 FOMC의 결과가 좋지가 않았습니다. 우리 시장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남은 시간은 어떻게 좀 마무리 준비할까요? 네, 맞습니다.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사실상 뭐 표면적으로 바뀐 건 없습니다만 스탠스 자체가 변화가 됐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좀 선반영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좀 하락 전환이 좀 됐고 특히나 뭐 오늘은 뭐 하락 개수가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많고 상승 개수는 250개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원달러 환율 역시 그동안의 좀 박스권 형태를 보였던 흐름들과는 다르게 1340원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직전 고점 자리까지 단숨에 좀 상승을 하고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수급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게 흘러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나오곤 있지만 최근 말씀드렸던 이 외도적 현상이 유독 심한 장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2조 6천억 정도의 선물 매수세가 오늘로써 뭐 전부 다 매도가 나갔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매도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어디서 좀 지지를 해주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우선은 좀 심리적인 전저점 자리도 코스피가 좀 이탈이 됐기 때문에 2,500선에 대한 지지 여부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코스닥도 860선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 좀 불안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개별 종목의 대응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물의 좀 매도폭,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폭이 어떻게 축소가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현재 1조 5천억가량의 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매수 전환되는 시기를 확인하셔야 종목의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하지만 이런 움직임들이 일단은 오늘까지는 좀 영향을 좀 미치는 모습들이지만 지금 사실상 뭐 지표적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 시장의 좀 반등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도 종목에 대응을 좀 해나가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시간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개별 종목 역시 시간이 좀 필요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도 필요하고 저희가 인내가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. 오늘 마감 전략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